이제 4부는 제가 이제 입시 지금 질문들을 좀 많이 이제 입시 트렌드를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작년 2019년에서 20년 대비 13.9% 지원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underrepresented minority라 그러면 이제 UMR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21% 이제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색 인종이죠. 그러니까 흑인이나 이제 라티노 계열의 친구들을 underrepresented minority라고 하는데, 테스트 옵셔널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아시안한테 유리하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한테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first generation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 이제 200% 두배 상승했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 확 뛰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세배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it removes a significant barrier to entry for students of low income, students of color, first generation students.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못 사는 지역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유색 인종 친구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학, 부모님이 대학을 안 나온 친구들, first generation student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에이션들이 절대 혜택을 보고 있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테스트가 있어야지 더 유리한 거예요. 키워드는 코로나와 URM, first generation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트렌드를 예측을 하면은, 이제 살때 non-binding early action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험상 거의 다 대부분 지퍼를 줘요. 그래서 USC도 아마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지퍼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도 좀 세이프티로 넣었다가 디퍼를 받고 좀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얼리 액션 때 사립학교의 얼리 액션은 이제 디퍼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밥슨도 좀 그런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좀 많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실제로 저희 컨설팅 학생 학생들 중에서 웨일리스트가 되고 실제로 합격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가 해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넘버만 봐도 웨일리스트가 좀 올라가고 있죠. 막두 배, 세 배. 학교 측에서는 그냥 보험을 많이 걸어놓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학교에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웬만하면 기대하지 않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제 학생들이 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1학년 오기 전에 갭이어를 할수 있게 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갭이어 스튜던트들이 다 이제 학교에 오면서 이제 어드미션을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퍼 학생들도 매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그 편입 상담을 되게 또 많이 받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편입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컨설팅을 했던 학생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주립대 갔는데 GPA 만점 받고 SAT도 새로 봐서 1500 초반을 받았대요. 근데 노스웨스턴이랑 라이즈 떨어지고 에머리 하나 합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편입도 쉽지가 않아요. SAT도 필요해요, 편입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SAT가 이제 편입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SAT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위권 학교일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43%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미국 자체를 이때는 아예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좀 이제 감소했는데 이제는 다시 많아졌어요. 중국도 이제 많아지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랑 이제 SAT 원에서 이제 쓰는 라이팅 파트가 폐지가 되면서 학업적으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거의 이제 많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AP 정도밖에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공대생들이라도 라이팅 및 문과, 휴메니티 성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commendation 항목 중에서 quality of writing, creative thought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준 높은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면, 라이팅 또한 강점이 있다면, 영어 선생님한테 받으면 아마 이 친구의 라이팅 능력을 좀 많이 평가해서 좀 써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문과 지원생, 이과 지원생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일수록
문과 과목 이렇게 이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이제 입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탑톤이 갈려요. 그래서 작년 존스 홉킨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합격생은 AP 랭, AP 어시스트, AP 이콘까지 만점을 가져갔고 이과 과목도 잘했죠. 그리고 작년 다트머스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AP 칼, 피직스, 캠, 뭐 이렇게 랭귀지까지 이제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리 디시전을 좀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게 지금 앞에 좀 스펙 보셨잖아요. 그래서 얼리 디시전 좀잘 풀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딱 얼리 디시전 1이나 얼리 디시전 2를 위치 학교를 만들었을 때좀 발음에 위치한 학교 좀 써야지 좀 그래도 학교 확률이 높아요. 막그 너무 위치인데 또 슈퍼 위치로 쓰면은 거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결과가 이제 12월 중순에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이 결과를 받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학생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최고고 정말 뭐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객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좀 선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리 디시전 툴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카고 워시유,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론, NYU, 보스턴 콜리지, BU 등이 이제 얼리 디시전 툴 제도를 이제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입시 전략 2는 에이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이너리티 학교들을 좀 공략을 하면 돼요. 대부분 남부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그렇거든요. 중부나 보면은 이제 듀크나 그 이제 밴더비트나 라이스나 워시유나 제가 나온 이제 노르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에이션이 막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노르덴 다녔을 때도 에이션들이 엄청나게 마이너리티고 이런 학교들을 1순위로 해서 타겟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레귤러까지 가잖아요. 그럼 학교 리스트 다 똑같아요. 상위권 학생들 밴더비트도 넣고 라이스도 넣고 마음껏 노르덴 다 넣고 근데 진정성이 안 드러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좀 얼리로 해서 좀 승부를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메시지 전달을 좀 드립니다.